정상 출근을 장관이 지시했다.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하세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역시 의원님 기억이 말씀하시고 안 난다? 나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자,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다 사실관계입니다. 두 개의 이율배반이 있어요. 어떤 이율배반이 있느냐. 대통령의 경로 전화라는 그 전화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7월 30일 날 장관이, 이종섭 장관이 총장들 결재라인을 거쳐가지고 정상적으로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결과에 대한 결재를 마쳤습니다. 7월 30일 날.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던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사령관 표현처럼 사의도 표명했고 사령관 말씀처럼 장관과 구두보고 하면서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승인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갑자기 직무로 복귀하고 정상 출근해라. 이런 이율배반이 있었습니다. 예? 이 이율배반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800-7070. 이 전화가 없었다면 스스로, 장관 스스로, 아, 내가 한 결재가 틀렸구나. 사령관 스스로 직무 배제를 전달한 것이 틀렸구나.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바로 이 전화, 대통령의 이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결재가 다 됐던 사건에 대해서 이처 보류를 지시하고 책임금을 물어가지고 직무 배제 명령을 하고 분리 조치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불과 40분 만에 대모순 관계, 역전 관계가 생긴 겁니다. 40분 만에 이율배반이에요. 딱 한 가지만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800-7070. 이 전화가 없으면 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전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율배반이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전가해 보겠습니다. 아,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 중인 사안이다. 이거는 사령관은 이 나라의 안보와 이 나라 젊디 젊은 사병이 간신히 아들 본 그 엄마의 아픔을 뒤로 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기억 안 납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최해병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전하 해병대 전 장병은 정말 뼈아프게 10배 이상 갖고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 잘못된 행동과 직무상 잘못된 명령과 이율 배반적인 마무리해 주시죠. 아니 이제 그러면 예, 이따가 안 하실 겁니까?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고 국민께 참여하는 그런 말을 해야지 기억나지 않는다. 수사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 못한다. 이것이 진심으로 최유명의 순직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령관의 자세입니까? 사령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진실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